안녕하세요. 오늘은 PD쇼 코멘터리 또 오랜만에 양정원 PD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머리 잘 깎고 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차밍할 수 있는 시간이 차밍, 차밍? 양정원 PD님이 이제 이번에 하셨던 프로그램이 골든타임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저기 좀 너무 사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아이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소아청소년과에 관심 가지게 된 이유가 없이 소아과가 요즘에 진짜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아이템으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 딱 그때 또 같은 데 길병원에서 이비인후과를 담는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변의 사람들도 특히 아이가 없는 1인 가정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 뭐 병원 갈 일이 없으면 뭐 소아청소년과가 뭐 위기인지 아닌지 사실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해당되는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라 결국 미래에 제 얘기가 되고 제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취재해보자 하게 됐죠. 유튜브 코멘터리니까 우리가 본편 올린 거에 댓글 보면 요양원은 많은데 소아과는 없죠 라는 말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 뼈저리게 느낀다. 네. 숨이 턱 막히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출연하셨던 저희 네. 인터뷰이가 말씀하셨던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충남 예산에 계셨던 분인데 저희가 촬영에 갔던 데가 이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었거든요. 거기로 새벽에 2시인가에 오신 거예요. 장염 때문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여쭤봤는데 처음 온건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이제 이렇게 천안으로 왔었고 새벽에는 연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조금 이제 인터뷰를 이제 부탁을 드렸고 얘기를 듣다 보니 예산에서 오셨는데 거기는 이제 소아과 의원 자체가 하나밖에 없대요. 천안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한 권역으로 대충 묶이지 않아요? 권역으로 묶이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거리는? 편도로. 네. 근데 이제 소아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간 진료를 안 하니까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천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가만 내일이 될 때까지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온 게 이제 처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마트나 이렇게 가면 예산에는 아이용 기저귀는 없는데 어른용 기저귀는 훨씬 더 많고 아이용 기저귀는 뭐 큰 마트가 아니면 잘 없대요. 당연히 이제 소비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양원도 마찬가지겠죠. 요양원이 소아과보다 많다. 근데 예산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보통 PD숍에서 이제 많이 나오셨던 의사분들은 뭔가 고의성을 띈 의료 사고라든지 진료 중 성범죄 이런 의사들을 저희가 많이 다뤘었잖아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되게 헌신하고 있다? 뭐랄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애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분들이 좀 많이 어쨌든 힘든데 꾸역꾸역 버티고 있고 이제 본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다음이 걱정이란 말을 항상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본인이 힘든 것보다도 이 다음이 진짜 이게 없어질까봐 걱정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후배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진짜 진료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특히 중증 환자들은 이제 해외로 진료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그걸 걱정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아이가 좋아서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고 뭐 또 할만했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점점 그게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아이를 좋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라도 똑같은 의사인데 한 다섯 배가 차이 나면 그쪽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이제 의사들 체계 안에서는 연봉이 제일 낮은 편이에요? 낮죠. 제일 많은 직군 그 진료 과목과는 다섯 배 차이가 나요. 제일 많은 진료과는 어디예요? 흉부외과요. 흉부외과? 흉부외과고 그다음이 안과고 이런데 뭐 그렇다고 해도 평균 연봉으로 따졌을 때 소아과 연봉이 뭐 박봉이라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평균 연봉은 물론 모든 직군에 비하면 당연히 높지만 의사들 평균 안에서는 제일 높은 진료 과목에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 그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높은 쪽으로 유양임 하겠지 않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또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업무는 과다하고 근데 수입은 적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병원을 개업하려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대학에 있으면 자기가 교수가 되거나 더 올라가도 계속 당직도 써야 되고 계속 뭐 120시간 풀로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가 만났던 전공의는 이번에 올해가 이제 207명 정원에 33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33명이 무슨 생각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의사들 안에서는 월급도 적고 그렇죠. 일은 일대로 많고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왔냐고. 그렇죠. 왜 선택했는지 자기들이 만나면 자기가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고. 나도 이 소아청소년과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너희들은 왜 왔니? 그렇죠, 그렇죠. 최모닝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아과에 대한 초보 개선책 없이 의대 정원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정신들에 대한 약간 비난? 비판? 이렇게 이런 게 있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충원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건 아니고 소아청소년과에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거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전담 전문의라고 해서 전문의들을 병원에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가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때까지 계속 이제 있어 왔던 문제긴 하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정비됐다 해서 바로 바꾸기가 힘드니까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점차적으로 바꿔가자 그래서 5년마다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러기로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상황상 거의 못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돈 안 되는 수가가 낮은 행위는 그대로 높은 거는 그대로 쭉 이어왔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영상 장비로 이제 검사라는 건 검사료나 이런 건 되게 높아요. 흉부외과나 이런 MRI나 CT나 다 그런 장비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높아지고 수학과는 진찰밖에 없으니까 진찰료가 수가가 낮은 수학과는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원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선배님이 스튜디오 하실 때 나왔던 내용이지만 31명이 소속권에 지원했고 그 외에 지역에 지원한 건 전북대 한 명, 충북대 한 명에서 딱 두 명밖에 안 돼요. 그 외에 모든 대학병원에서는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올해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올해 이제 2023년도에 전공의 이 지원율이 이제 16% 이 정도거든요. 그전에는 27%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는 그냥 안 가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멸인 거예요? 거의 없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천대 길병원 같은 경우도 가천대 길병원은 심하죠. 그 이슈가 됐던 게 단순히 응급실을 닫는 게 아니라 입원 병동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 열겠다. 교수들이 120시간 근무를 해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교수들이 다 나선다고 해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말 그대로 오픈런 하는 병원들을 보면 아이 진료 받으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고 오전에는 진료 마감 네. 오전 진료 마감이 한 시간 안에 끝나버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네. 한편으로는 저 병원 돈 엄청 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병원은 이제 휴일 진료도 하고 야간 진료도 하는 병원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병원은 그런 이제 야간 진료, 휴일 진료를 많이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는 2차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대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 안에서도 사실 세브란스 병원이나 한양대 병원에 다 진료 축소하고 있거든요. 백병원, 이대목동 병원 다 진료 축소하고 지금 이제 주말 진료를 안 한다거나 평일에도 일정 시간 지나고 밤에나 진료를 안 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응급실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애가 아파도 이 애를 받아줄 수 있는 소아 응급실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렇죠. 거네 이미. 그렇죠. 전체 정원을 이제 모집했던 정원을 채운 데는 아산병원 하나밖에 없을걸요. 세브란스 병원이 빵명이라는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지원한 사람이 한 명도 하나도 없어요? 전체 13명이 정원인데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다들 엄청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뭐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울 소위 빅5라고 말하는 그 병원 안에서 지금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한 명도 없다? 그게 이제 서울도 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지원자도 없으니까 의사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가 생길기까지 네.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2024년? 아 5년? 5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되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전공이 없어요. 세브란스의 경우에 들면 만약에 올해쯤 계속 이제 없다 올해처럼 간다 그럼 계속 지원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상태로라면 내후년 되면은 야간이랑 아예 뭐 응급실은 가기 힘들다고 봐야죠. 저처럼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방송 보시면서 큰 걱정이 더 생기셨을 것 같고 지금 방송에서 이제 그 제작진 입장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양정 PD가 생각하는 제일 가능하고 제일 시급한 대안은 뭐예요? 제 생각에는 국가가 나서서 보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병원에서 적자 나는 거는 다 손실 나는 거는 국가에서 다 메꿔줘요. 100%? 네. 100% 메꿔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자체 내에서 하니까 수익이 나는 진료 과목에서 이 그 수익을 이렇게 메꾸는 형태거든요.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이제 한 병원으로 되니까 우리나라는 90%가 민간으로 의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의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가 나는 어떤 부문인 거예요. 그 부분은 국가가 나와서 확실하게 어린이 진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 일본 얘기하는데 저희가 취재한 데가 일본이니까 일본은 현실에 따라서 2년마다 계속 수가를 개선을 해요. 조율을. 우리는 5년마다 하기로 해놓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주무부처에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더 나아가서 저출생에 지금 우리가 몇 수백조를 쏟아부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좀 더 큰 개념으로 다가가서 소아 진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당장 또 인력 부족이 되게 심하니까 전문의 전담 전문의를 뭐지 채용한다는 부분도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손 놓고 있었다가 이까지 와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양준 PD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의사, 뭐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 이런 거 좀 제대로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이 진심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저희 그 골든타임 위기의 소아청소년과 이제 방송 봐주시고 또 저희 계속 댓글 통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